어? 있어 있어. 뭐가? 와. 소라? 어. 기가 막힌 큰 것이 하나 붙어있네. 가자. 나랑 가자. 가자 가자 가자고.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멋진 브로 도찐 개찐입니다. 자, 저희는 5월의 마지막 날을 맞아 도찐섬과 무안에 있는 바닷가에 나와 있습니다. 야, 간조 시간 딱 맞춰서 오다 보니까 멋진 해질녘 장관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을 맞아서 소라 해루질을 체험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갯벌 상태를 보시면 발이 조금 많이 빠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초보자이신 분들은 이쪽 무안 쪽을 바로 오시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이러한 갯벌들이 너무나도 멀리 드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해루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소라는 스킨 해루질이나 아니면 이 갯벌 쪽에서 주우려면 시야 아무래도 확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돌을 뒤집어 가면서 관찰을 하시면 더욱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큼지막한 돌들을 뒤집어 보면, 오! 우와! 자, 여러분! 아, 낙지! 아니, 소라 해루질 하러 왔는데 낙지가 초초감을 해서 예,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큰 돌을 뒤집다 보면 이렇게 낙지도 발견될 수 있다는 점. 일단 낙지는 고지가 없는 전 지역은 6월 1일부터 금어기이고요. 전라남도 지역은 6월 21일부터 금어기입니다. 개찐서! 이거 뭐야? 나 도찐이야! 빨리 와, 통 갖고. 야, 여러분, 시야에는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아, 이제 여름에 다가오기 때문에 벌레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꼭 오실 때 마스크 필참 하셔가지고, 예, 쓰고 다니시면서 해루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짜! 우와! 자, 박하지. 성질 더러운 거 보십시오, 그냥. 이야! 이야, 박하지. 네. 씨알은 그렇게 크진 않고요. 야, 박하지도 있네, 여기. 자, 소라 친구 데리고 와 줄 수 있겠니? 놔줄게, 너도 놔. 그래. 자, 여러분, 제가 뭔가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소라, 예, 소라 껍질 같은 게 좀 보이지 않나요? 자, 요거, 맞는 것 같은데? 자, 드디어 첫 소라 발견했습니다. 자, 첫 소라 들어있죠. 깔끔하게 생포 완료했습니다. 자, 여러분, 가로등이, 일어나. 아, 형도 발견했어? 근데, 갯벌이 너무 깊어, 발이 폭풍가이다 보니까 단시간 할 수 없어. 자, 개찐성 앞으로 순간이동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뿅! 어디? 자, 여기. 오, 자. 네, 들어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당연히 지금. 들어있지, 지금. 딱 보면 몰라. 아, 있네. 딱 보면 모르냐고. 있네. 하, 이거 사이좋네요. 드디어 긴 개찐도 하나 득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요런 데 사이에도. 구리. 오! 깜짝이야! 구리. 오! 깜짝이야! 우와! 개 깜짝 놀랐네, 이 개야. 자, 박하지가 여기 또 숨어 있었네요. 네, 조금만. 아, 알았어. 안 건들게. 다 들어가. 이불 덮어줄게. 와, 진짜 놀랐어요, 여러분. 어느덧 해가 거의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도찐개찐이 추구하는 해루질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지금 갯벌 상태가 너무나도 깊은 것은 바로 빠져나와서 후진하면서 해루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네, 발이 지금 여기 정강이 있는 부분까지 갯벌이 푹푹 빠지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유념 필히 하셔야 됩니다. 어? 두 마리? 야, 이거는 안 찍을 수가 없지. 진짜로? 여기에 숨어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두 마리가 있습니다. 자, 제가 비추는 거 맞나요? 네, 거기도 있고. 네, 제가 찾아봐도 될까요? 예, 그럼요. 한 마리. 뻥이었네. 한 마리 진짜 있어. 한 마리 있어. 자, 여기죠? 네. 야, 이건 들었네. 어? 야, 어? 없어요? 물을 비우고. 있네. 아, 있잖아. 야, 이거 마저 발견 못했으면. 야, 날라차게 봤다, 여기서. 오! 어? 있어. 뭐가? 아. 소라? 기가 막힌 큰 것이 하나 붙었네. 야, 이렇게 소라 지금 많이 발견하고 있는데 이렇게 발견할 때마다 감동을 한단 말이야? 그럼. 어디? 찾아주세요, 소라를. 우와! 우와! 여러분, 보이세요?
단번에 보이죠? 이거 안 보일 수가 없네. 야 이거 사이즈 개칭성. 우와 떨어지도 않네. 가자. 나랑 가자. 야 여러분 이게 가자 그렇죠. 가자고 이게 참소라죠. 어? 어? 이거 큰 거 같은데 여러분? 어? 비었네. 김개친한테 한번 들고 가볼게요. 야 개친서 사이즈 봐봐. 와 장난 아니야. 야 사이즈 괜찮죠? 좋습니다. 나쁘지 않죠? 자 들어주세요. 자 확인 한번 해주세요. 없네. 자 제가 이 맛에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조감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안에서 처음 해루질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벌레가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쯤에서 하고 둘이서 충분히 먹을 만큼만 해루질 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지 나가지마.